大家好，我是波波，여러분안녕하세요波波입니다오늘은 TSC 제4부분에대해강의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TSC 는모두5개질문있어요대답시간은25초그래서최대한긴문장으로대답해주세요그럼지금부터시작할게요在你的家人中你像谁在你的家人中你像谁당신가족중에누구를닮았습니까在某某中某某中에你的家人가족你像谁像는동사요여기서제일중요한동사像은닮다비슷한다某某처럼某某같다는뜻이다가지고있어요동사요여기서는문법간단해요 A 像 B A 가 B 를닮다부정시는 A 不像 B A 가 B 를닮지않다답안같이보세요一般男孩像妈妈，女孩像爸爸。一般男孩像妈妈，女孩像爸爸。普通남자아기는엄마를닮고여자아기는아빠를닮는다男孩像妈妈，女孩像爸爸。여기문제없죠 A 像 B, A 像 B. 我小时候像妈妈，但是长大后越来越像爸爸。我小时候像妈妈，但是长大后越来越像爸爸。我小时候小时候像妈妈，엄마를닮다。但是하지만长大后자라면자라후에越来越像이말많이사용해요점점누구를닮아가고있다가수로누구를닮아가고있다越来越像여기까지얘기해도되고像뒤에대상붙어서도돼요여기서는越来越像爸爸가수로점점이아빠를닮아가고있습니다我小时候像妈妈但是长大后越来越像爸爸나는어릴때엄마를닮았지만자라면서점점아빠를닮아가고있습니다我的性格也越来越像爸爸。我的性格也越来越像爸爸。我的性格，性格，性格，哎，性格，성격，哎，성격，性얘기할때코소리좀내주세요性，性，혀는여기예요여기다놓지마세요哎，밑에이발여기性，性，性，性格，성격我的性格也越来越像爸爸성격도아빠를많이닮아가고있어요越来越像爸爸그죠我觉得爸爸和妈妈也很像我觉得爸爸和妈妈也很像我觉得내생각에爸爸和妈妈也很像 A 和 B 很像이문보도있어요 A 像 B 不만니라 A 和 B 很像도돼요 A 와 B 비슷하게생겼어요我觉得爸爸和妈妈也很像내생각에는아빠랑엄마도비슷할것같아요아빠랑엄마도비슷하게생겼어요다돼요好다시한번이문장을정리할게요在你的家人中你像谁一般男孩像妈妈，女孩像爸爸。我小时候像妈妈，但是长大后越来越像爸爸。我的性格也越来越像爸爸。我觉得爸爸和妈妈也很像。好，지금은한번따라읽어보세요一般男孩像妈妈，女孩像爸爸。我小时候像妈妈，但是长大后越来越像爸爸。我的性格也越来越像爸爸。我觉得爸爸和妈妈也很像。好，답안보고정체혼자한번읽어주세요
완성. OK,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你每天按时睡觉吗? 你每天按时睡觉吗? 按时, 이 단어, 제 시간에, 뒤에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 按时睡觉, 제 시간에 잠을 잔다. 每天, 매일, 你每天按时睡觉吗? 당신 매일도 제 시간에 자요? 好, 답안 같이 보세요. 我很少按时睡觉。我很少按时睡觉。很少, 자주 뭐뭐 하지 않다. 많이 안 해요. 네, 很少按时睡觉. 여기 좀 편하게 번역하면 거의 제 시간에 잠을 안 자요. 很少按时睡觉.很少 이 문법도 많이 사용해요. 很少 뒤에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 반대말 常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 자주 술을 안 마셔요. 그러면 我很少喝酒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운동 자주 안 해. 그러면 我很少运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我很少按时睡觉. 나는 거의 제 시간에 잠을 안 자요. 我知道早睡早起对身体好。我知道早睡早起对身体好。 我知道, 날 알고 있다. 早睡早起, 내게 그 早는 일찍는 뜻이에요. 早睡 일찍 자다. 早起 일찍 일어난다. 早睡早起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对身体好, 이 내게 그 잘 기억해 주세요. 对身体好, 뭐뭐 건강에 좋다. 뭐뭐 몸에 좋다. 앞에 동사, 명사 다 돼요. 예를 들어 우유 건강에 좋다. 우유 몸에 좋다. 牛奶对身体好.牛奶对身体很好.도 돼요. 우유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 喝牛奶对身体好.喝牛奶对身体好. 다 돼요. 我知道早睡早起对身体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但是下班回家以后就会玩手机、看电视什么的。 每天都超过12点才睡觉。 但是下班回家后就会玩手机、看电视什么的。 每天都超过12点才睡觉。 하지만 下班回家后,下班 퇴근, 回家 집에 돌아가다. 下班回家后,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여기 回家后는 집에 도착하면 또 돼요. 就会玩手机,看电视什么的. 就 바로 会 뭐뭐 할 것입니다. 玩手机, 핸드폰 보다. 중국어는 看手机 많이 안 쓰고 玩手机를 많이 써요. 놀다, 玩手机, 看电视, TV 보다. 什么的, 여기 什么的는 등등이에요. 的, 빠뜨리지 마세요. 什么的, 등등. 每天都超过12点才睡觉. 매일, 都, 每天와 都 많이 사용해요. 매일 다, 超过, 넘다. 에, 超过, 넘다, 동사요. 12点, 12시. 才, 才는 시간 뒤에 나오면 되게 늦게 어동 행동한다. 시간 才, 동사. 시간 才, 동사. 되게 늦게 어동 행동하다. 12点才睡觉, 12시 넘어야 잠을 잔다. 但是下班回家后就会玩手机看电视什么的. 每天都超过12点才睡觉.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핸드폰을 보고 TV 보고 등등 매일 12시 넘어야 잠을 잔다. 我想改掉这个毛病. 想 하고 싶다. 改掉, 바꾸다, 굳히다, 굳히버리다. 毛病, 하, 改掉와 毛病 많이 사용해요. 毛病은 보릇, 문제, 나쁜 습관, 다 毛病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보릇을 고치고 싶다. 我想改掉这个毛病. 好, 따라 읽어보세요. 你每天按时睡觉吗?
我很少按时睡觉。我知道早睡早起对身体好。但是下班回家后就会玩手机、看电视什么的，每天都超过12点才睡觉。我想改掉这个毛病。好，지금시간죽고혼자한분읽어주시겠어요질문잘들으세요你每天按时睡觉吗？자완성하시간때문에오늘은그냥 TSC 제4부분은두개질문만얘기할게요이때이수어원한신분들이메일보내주세요우리같이연습할게요짜잔